황철 씨가 또 이제 몸 좋기도 유명하시고. 탄탄하죠. 아, 네. 팔뚝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냉장고 열어보면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만 좀 나올까봐 조금 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작년에 이제 콘서트도 있고 예. 밤에 이제 야식을 많이 먹어요. 힘이 딸리니까. 예, 예. 그럼 살이 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잡히는 대로 많이 먹고 있는데. 잡히는 대로 드시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예전에 춤췄을 때는 거의 뭐 삼겹살 먹으면서 공깃밥 9공기 정도. 싸우면서 계속 먹고. 네. 그리고 또 순대국밥 먹고 네. 햄버거 4개 정도 먹고. 햄버거 4개? 집에 가서 이제 비빔 라면 있잖아요. 끓여가지고 또 하나 먹고 조각 케이크 같은 거서 이제 하나. 운동선수. 어렸을 때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네. 내가 볼 때 힘들었을 네. 때 그 기름을 한 숟갈이 아닌데. 쫙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인데 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네. 어머님이 좀 뭐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십니까? 네. 김치. 예. 뭐 나물. 네. 나머지는 거의 다 팸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걸로. 네. 김치, 나물 이상의 뭐 더 좋은 거가 오나 보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아~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황철 씨 냉장고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온재료 바로 뭐 보이네요. 보드카, 와. 위스키. 집에서도 혼술하시고 싶나봐요? 사실 이제 큰 일들을 제가 잘 했을 때, 해냈을 때, 자축하는 의미로. 자축주로. 이제 약간 한 잔만 딱 타가지고, 지어라 고생했어요. 에이, 잠깐만, 사. 아, 자축의 의미로. 예. 특별한 날에. 그런데 종류가 말입니다. 네. 저것들은 네. 약간은 가볍게 칵테일 같은 거를. 네. 오렌지 이렇게, 주스 같은 거. 예, 해서 약간 여성분들과 같이 즐기기에 너무 괜찮아. 아, 자축을 혼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심적인 의심이죠. 제가 이거는 네. 심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풍이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네. 경험담이거든요. 경험담이죠. 네. 네.